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이제 작도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했고요.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8일째까지 오셨고, 아마 제가 며칠째에서 정확히 끝낼지 지금, 생각을 안 해봤지만, 한 15일차, 전후로 끝날 겁니다. 어쨌든 이제 8일차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이제, 가계 이등분산 작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가계 이등분산 작도가 아마 제가 이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나? 빠졌든 안 빠졌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가계 이등분산 작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래야 나중에 뒤에 부분을 이해할 때, 뒤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가계 이등분산 작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계 이등분산 작도, 그러면 우리가 이등분 해야 될 각이 주어져야겠죠. 그러면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계 이등분산을 주겠죠. 뭐 편의상 이제 가계 정의가 한자모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정의 도형이니까 한자 항상 이제 각의 어떤 개념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모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를 뭐 x 이렇게 얘기하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x, o, y를 이등분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극단점을 찍어주고 이제 알파벳을 이름 지어줬습니다. 특별하게 없이 그냥 각을 이름 짓기 위해서 반직선의 어떤 방향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대응점을 설정해줬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OY와 OX의 길이가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고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원을 그리거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찍었다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자는 이런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밖에 뭐 공사를 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도 그냥 찍어요, 항상. 찍고 싶을 때 바로 찍어버리고, 물론 이제 완벽한 이제 시간과 장소일 때 찍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다 보면 다 찍어서 올려드릴 시간이 부족해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적당하게 이 원점에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적당하게 원만 그리면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을 해주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교점이 생겼을 때, 이제 알파벳을 이렇게 대응, 알파벳을 대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설정해주는 건 이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적어주지 않아도, 여기 이런 길이는 이제 X인 거죠. 제가 적지 않아도, 여기는 이제 X 이렇게 되어있다. 근데 X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B에서 시작해도 되고 A에서 시작해도 되고 A에서 시작해도 되고 B에서 시작해도 되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편의상 그냥 위에서 하는 게 좀 익숙해서 B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B에서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컴퍼스를 이렇게 늘린 다음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원을 그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컴퍼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려갈 건데, 어느 정도 적당히 걸린 다음에 원을 그려갈 건데,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요 부분은 그리지 않고 요 부분을 생략하고 요 부분만 표시해 주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에 있다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서 벌렸던 이 간격 있죠.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그대로, 간격 요만큼 했다,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원을 또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교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야이를 먼저 해도 되고, 야이를 먼저 해도 되고, 야이를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누굴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 2번에서 이렇게 교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몰래래요. 그러면 컴퍼스 있다면 컴퍼스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라고 해요. 또 컴퍼스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해요. 교점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을 연결하면, 연결하면, 이게 3번입니다. 연결. 그게 이제, 예를 뭐, 이제 O, A, B 했으니까, 여기 교점을 선생님이 이제 D, C가 있나요? C? C가 없으니까, C 이렇게 하면, 교점을 C라고 하면, O하고 C를 연결하는 게 3번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각이 이등진 선이냐? 제가 이제 제자님들한테 중학교의 이제 작도는 삼각형을 이동시키는 스토리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잠깐 보시면 이 C하고 아까 B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애가 반지름이 Y인 원이라고 했을 때 A하고 C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가 반지름이 Y인 원입니다. 아까 간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줬었고 여기서도 간격을 똑같이 한다 이렇게 원을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요 색칠하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이요. 이 위에 있는 부분. 요 검은색으로 된 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이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이제 공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색칠과 검은색 색칠의 이제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X, Y. 선생님 여기 Z를 하면 Z가 공통이고요. X, Y, Z. 네, X, Y, Z.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각도를 여러분들한테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도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이 이든 무슨 작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